무려 8조 5천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쏟아부은 이 전쟁은 약 450만의 희생자와 6천만 이상의 난민들을 초래한 채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또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군사력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미국 패권의 몰락과 한반도의 선택.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2023년 현재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아니, 이미 시대가 달라졌다. 탈냉전의 시대에서 탈탈냉전의 시대로, 세계화의 시대에서 탈세계화의 시대로, 미국 단일 패권의 시대에서 다극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전쟁은 이러한 대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두 전쟁을 계기로 그동안 국제사회를 주도해왔던 미국 서방의 지배력은 약화되는 반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외교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미국 주도 서방 중심의 착취적 국제경제 시스템이 종말을 맞고 보다 공정하며 정의로운 새로운 국제경제 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중국, 독일 등과 함께 지난 30년간 계속된 세계화의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 중 하나다. 이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국제경제 체제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독일 등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수입 등 러시아와의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권 하에 한국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 등 글로벌 나토의 편입을 선택하는 한편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결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작금의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 탓은 아닐까? 미국 쇠락의 신호탄 9.11 테러.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 진입했다. 탈냉전 시대는 미국 단일 패권의 시대였으며 미국 주도 세계화의 시대였다. 미국은 달러 패권에 의한 압도적 금융력과 정보통신,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의 우위를 앞세워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묶어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은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네오콘이 20년간 벌인 대중동 전쟁으로 미국의 국력은 크게 쇠퇴했다. 부시 정권의 당초 목표는 이라크, 이란 등 적대적 국가들을 굴복시켜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중동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미국의 영구적 세계 지배를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려 8조 5천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쏟아부은 이 전쟁은 약 450만의 희생자와 6천만 이상의 난민들을 초래한 채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또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군사력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또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맞먹는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했으며 1980년대 이후 금융화로 지탱되는 미국의 경제가 극소수 대기업과 부자들의 부만 늘려줄 뿐 일반 국민들의 생활 향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약탈적 경제체제임을 드러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연준의 막대한 달러 살포로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등 급한 불은 껐으나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급증하는 등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어 2016년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치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군사주의와 전쟁에 꼴물에 온 미국 정치경제 체제의 민낯이 드러났다. 극소수 금권 세력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쟁에만 매진한 결과 즉 거의 모든 국가 재원을 해외전쟁으로 투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복지에서 소외된 대다수 미국 국민의 불만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대중동 전쟁의 실패,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트럼프의 당선 등은 군사, 경제, 정치 측면에서 미국 체제의 취약함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의 비판적 논객들은 이미 2010년경부터 미국 패권의 쇠락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저명한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는 이미 오래전에 트럼프가 집권한 2017년을 다극화 시대의 출발 시점으로 못 박았다. 나아가 미국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폴인 어페어즈가
지난 5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가 69명 중 약 3분의 2가 현재를 다극화 시대로 규정한 반면 여전히 미국 패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답변은 4분의 1에 불과했다. 즉 적어도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패권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화는 끝났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는 투자자 고객들에게 보낸 뉴스레터에서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단일한 세계 경제를 좌우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 등이 주도하는 서방 경제권과 중국, 러시아 등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참여하는 8달러 경제권으로 나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실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간에서 전격 철수하면서 20년간의 대중동 전쟁을 끝냈을 때 미국은 나름의 보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푸틴 정권의 전복 또는 러시아의 약화였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초기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해외 전쟁에 몰입하느라 국내 정책을 소홀히 했다면서 앞으로 미국 중산층 복원을 위한 대외 정책을 펴겠노라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전쟁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